화살촉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화살에 촉이 있잖아요. 맨 끝에 그 화살에 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살 촉이 없으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린답니다. 아무리 세게 힘을 다해서 화살 줄을 당기고 화살을 쏘았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잃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하고 좋은 화살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피터 드러크라는 대학자가, 물론 지금 소천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죽기 직전까지도 그분이 저술 활동에 아주 왕성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학자 중에 학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낸다. 너무 많은 일을 붙잡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조언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올바른 일,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될일몇 가지를 붙잡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처치를 담임하는 분이죠.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교회란 존재 목적을 놓치지 않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란 존재 목적을 놓치지 않는 교회다. 건강한 성도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실패는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죄라 할수 있다. 실패,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그 사람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 인생 전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큰 실수요,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교계에는 캐톨릭의 교황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부르기를 종정이라고 부릅니다. 종정. 불교의 종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지금은 계파가 여럿이에요. 뭐 조계종도 있고 천도종도 있고 계파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식적인 지도자, 우두머리를 종정이라고 부릅니다. 역대 한국의 종정 중에도 아주 위대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장좌불와라고 이렇게 눕지 않고 앉아서 자면서 수행하는 분이에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아니 최소한 60년 이상 그렇게 앉아서 하루에 한끼 정도 먹으면서 참선하고 수행한 아주 탁월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아닌 기인 같은 그런 종정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70년, 80년, 60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말들이 뭔줄 아세요? 인생이 뭔지 난 모르겠다. 인생이 뭔지 난 모르겠다, 솔직히.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존재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그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화살이 있다면, 인생이 화살이라면 화살 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살 촉. 이 화살 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런 지상 최후의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지침이요, 명령이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 명령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랑 비슷비슷한 그런 유의 사람,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나보다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아이에게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그 아이가 만약 어떤 대답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고지 듣지 않을 겁니다. 새겨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한 임금이나 뭐 대통령, 대학 교수,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 어떤 인간이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한다면, 진술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through, 그분을 위해서 for, 그분에 의해서 by,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분은 온 창조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계를 만들었다면 이 손목 시계를, 제가 세이코 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제일 잘 알겠지요. 이 시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만큼 잘 알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만들었다면 말이죠. 근데 그 우주, 창조 세계, 인생의 주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이 만물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분이 설명하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냥 한낱 범인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책 속의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추억 속의 박물관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현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분이고 지금 살아 말씀하는 분이고 지금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이라는 위대한 명령, 제자를 삼는 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보람 있게 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생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책 속의 인물이 아니구나. 과거 추억 속의 사건이 아니구나. 지금 현존하시고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 속에 여전히 주인장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이 지상 명령이란 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것 때문에 실은 역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끝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지상명령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오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모르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 화살 촉을 모른다면 그 인생도 너무나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려야 뗄 수 없고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권자. 명령권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니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그 명령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제자 삼아라. 제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제자하면 따르는 자, 뒤쫓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 따라갔어요. 그래요.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곧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제자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놔야지 누군가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누구 못 따라다녀요. 팔로워가 되기 아주 어려워요. 리더의 이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따라가는 거 잘 못해요. 제자 누구라고요? 따르는 사람, 좇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한다면 배우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평생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배울까요?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더 부을 데가 없어요. 내가 꽉 찬 사람이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내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스승 대신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방향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뭘 배우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던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격려하시던가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시던가요? 뭔가 책망하시던가요? 제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뭔가를 날마다 배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제자를 삼아라! 명령형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며 수가성 우물에 멈춰 서셔서 거기에 여섯 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자,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비참한 인생을 산, 당시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사마리아인 남자들은 사마리아인 여자를 멸시했고 사마리아인 여자는 몸파는 저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이 수가성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인생의 버러지처럼 가장 멸시받는 저 최하 최극점 그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말을 겁니다. 물 좀 다오. 째려봅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알아서 좀 해보지 이렇게 멸시하는 종놈 종년에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말을 붙이셔요. 말을 거셔요. 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녀에게 너는 모든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모든 여자에게도 버림받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주가, 나는 너의 사랑이, 나는 너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다. 내게 오지 않을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다 쓰는 주님의 부드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떨 때는 굉장히 독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나가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완전 굉장히 몸 그 아주 단호해요. 정의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 삼아라. 명령이란 것은 그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만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명령 아닙니까? 주님이 오죽하시면 명령하셨겠어요. 우리 인생의 화살촉처럼 놓쳐버리면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 빙빙 돌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에 화살촉 같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는 건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내 인생을 사람과 연관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부 이런 거 말고 사람과 관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세우며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제자 삼으라는 게 주동사예요. 빼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명령 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고 여기에 세 가지의 보조동사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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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삼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네가 찾아가라. 네가 사람을 살펴라.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살펴라.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상대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는 제일 가까이 있어요. 나만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다름이 아닌 그렇게 나만 고유하게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환경, 그런 존재, 그게 땅끝이 아닐까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알 수 있어요. 들어야지 시작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장본인인데 이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내가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이 우주의 주인장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싹 트지 않아요. 관계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요. 가는 인생, 가는 인생을 살라고, 찾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세례, 침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내 옛사람이, 죄된 옛사람이 이 물속에 잠겨서 숨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물 위에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실은 세례는 공적인 결혼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묻잖아요. 당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을 지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묻잖아요. 예라고 대답하는데 이 예라는 말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남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반쪽으로 반려자로 삼고 이 사람을 참으며 이 사람을 섬기며 이 사람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세례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며 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그분과 고난도 기쁨도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우리는 대학생들,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혼자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봐요. 아무나 보지 않아요. 아무나 들여놓지 않아요. 성격은 어떤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친구들은 어떤가? 자기가 가능하면 많이 살펴봐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 사람인데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 둘이 모르는 사람 둘이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심한 갈등을 예견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초반기에 엄청 싸웁니다. 저도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도 엄청 싸웠죠. 지금도 싸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10년 저희도 1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싸워요. 그렇다고 막 주먹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 게 부부예요. 근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배려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책임 있는 것이라고 깊이 심사숙고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고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교회 다닐래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직분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과 결혼했다는 건 그분과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했다는 건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돕고 있다면 이 사람이 꼭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순간이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는 표현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는 마지막 보조동사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투에 임할 병사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자 이건 이렇게 싸우고 총은 이렇게 쏘는 것이고 그냥 지식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전인 것처럼 총을 쥐어주고 직접 쏴보게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백병전 같은 것도 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천적인 경험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 지키게 하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에 뵐 만큼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말, 아, 제자라는 게 그게 생각보다 제자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 제자, 내가 몸에 뵐 만큼 내가 뭔가를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말을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이론적으로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항복하는 습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민감한 습관,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습관, 이 사람을 세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이 영성들이 내 안에 몸에 뵐 만큼 지속적으로 감당해서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 다음 가르치면서 다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면, 아니 이렇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자세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삼는 사역은 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가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것 정도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이렇게 지키고 가르치고 다시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보장과 약속을 주셔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 네 안에서 역사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의 정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안에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모든 날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날에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근데 이 말은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보장이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I don't care. 나는 관계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분명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 하나님이 주신 화살촉이 그거였어? 그러면 이 화살촉을 갖고 살아야지. 이 화살촉에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야지 내가 바로 날아가서 원하는 자리에 꽂힐 수 있는 거지. 아니 한평생 길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직선으로 일치시키고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 위대한 명령, 그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모든 날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서 역사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소대장쯤 되는데 소대원과 무기를 줘야 되는데 이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소대원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대장이 뭐라고 말하는데 딴청 부려요. 너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알아? 몰라요. 대장이 목적을, 이 명령을 하달하는데 딴청 부려서 하나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소대장에게 소대원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무기를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적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동료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장은 이쪽에 가서 일하라고 분명 명령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 어떤 명령과 목적을 지시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은혜는 구하면서도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이기도 하고요.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 기억하시죠? 그래요.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적,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라.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줘라. 보여줘라. 알려줘라. 네가 도울 수 있는 너만의 땅끝이 있다. 네가 도울 수 있는, 네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겠다고,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목장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양육과 훈련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이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장들도 그래요. 그 목자 목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람을 세우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너무 안쪽으로만 교회 안으로만 숙어들지 말고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실은 캘리팩스라는 곳은요 모든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저기 해외까지 나가지 않아도 모든 민족이 헬리팩스 안에 다 살아요. 캠퍼스에 가보면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야 여긴 선교지다 정말. 캠퍼스도 선교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좀 더 언어가 되시는 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여도 괜찮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인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선교입니다. 선교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하면 해외에 저기 태국에 아프리카에 뭐 탄자니아에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이런 데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오해입니다. 지금은 전방이 선교, 모든 곳이 다 선교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그 사람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워요. 자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서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사람, 평생에 그런 열매를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직함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2011년, 2013년 이 한 해 동안 한 분 한 분이 좀 선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떨 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떨 때 힘을 공급하시는지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을 살 때 힘 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선교적인 인생을 올 한 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인생, 내가 세울 능력이 아직 없다면 세움 받는, 양육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살촉, 그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선교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살촉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위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서 있는 자리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의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바로 위대한 교회라고 하나님 교회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